안녕하세요. 이제는 나도 모르게 기다려지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러 온 설PD입니다. 벌써 네 번째 답변 시간인데요. 이제는 나무 파쇄기 성능이 어떠한지, 가격은 얼마인지 등등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. 이쯤에서 궁금한 오늘의 질문. 이름처럼 일반 나무는 파쇄 가능한 거 알겠는데 단단한 대나무도 한 방에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. 지금 바로 답변해드립니다. 나무 파쇄기로 대나무 가루로 만들기 완전 쉽습니다. 껌입니다. 대나무 굵기는 상관없고요. 다만 대나무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파쇄하며 내려갈 경우 이리저리 도망다니니까요. 작업 난이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. 허나 이 또한 하다보면 능숙하게 작업 가능하시니 걱정 마시고요. 또 한 가지는 생 대나무는 아주 잘 처지는데 잘라서 놓아둔 마른 대나무들은 섬유질이 더욱 단단해서 파쇄 시 이리저리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나무 파쇄 작업은 일반 나무 작업보다 더욱 신경쓰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. 나무 파쇄기 기계 성능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외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010-5846-6533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. 이제 다음 편에서는요, 나무 파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, 최강 성능을 자랑하는 파쇄 날의 수명에 대해 알아보고, 유지하는 관리 방법을 터득하셔서 고객님들이 오래오래 작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 2월 한 달간 매일매일 한 가지씩, 우리는 또 내일 잊지 말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.